103세나 되신 할아버지.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이면 10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아, 대가족이겠네요. 네. 한 세계를 훌쩍 넘어 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손아귀 할아버님이신데요. 우리 손아귀 할아버님의 재미있는 인생 그리고 네. 즐거운 추석맞이 함께 만나보시죠. 그러시죠. 백두대간 소백산맥 줄기아래 낙동강과 내성천이 잔잔히 흐르는 곳.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이름 높았던 고장이 있습니다. 700년 묵은 석송령이 지켜주는 고장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디서 오신 뭘 이리 오시냐고. 이거 또 뭐 카메라를 가져가지고. 할아버지 만나러 왔거든요. 그 할아버지 덜에 밭에 풀 보러 가셨는데. 아 진짜요 지금? 네. 아 이 날 뜨거운데 들에 계세요? 아이고 아버지는 바짝 쏘면 대번 가시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는 많지도 않아요. 아니 그 7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버님이 아버님은? 원래 103 들었어요 지금. 103이요? 예. 103이라고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지난 100년간 한국의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십니다. 어서 뵙고 싶네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너는? 열로 나가서 열이 나가면 요 신호 나가면 돼요. 신호에서 나가서 골라 가보면 그 이놈은 논두개고 뭐 그 일하시고 쉬니까 뭐. 그럼 혼자 걸어 나가신 거예요? 혼자 걸었지. 누가 뭐 태워가지고 갈 여기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예 잠깐 와요. 예. 네.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의 정취가 묻어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논이 알날이 곡식을 가득 품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 들녘에서 손아귀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보면 동네 청년이 일하고 있는 듯하죠. 올해 103세인 어르신의 정정하신 모습입니다. 이건 비가 좀 소 주려고 이래. 소. 이걸 속았다 줘. 아드님이 해도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되지. 일곱 여덟 살 때 아버지 따라 시작한 농산일. 한평생 손에서 일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농가밭은 어르신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하세요? 에이? 하루에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은 어두울 때까지 해. 이렇게 힘드신데? 힘들지. 힘을 들어도 해야 되지. 왜요? 말 살라고. 말 살다만 이래 해가지고 소를 줘가지고 소가 살이 지고 크다 나면 돈을 많이 받아. 그렇지 않아? 땅은 그렇게 일하는 만큼 열매를 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일손을 놓지 못하는 데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불비를 생각해야지. 노일이 어두워 노일. 기도 어둡지. 정신이 어리어리한 게 이래. 그래 집에 앉았지. 깝깝하고. 이래 덜에 일이나 덜에 나오면 그만해. 아, 집에 가만히 있고 보자면 해가 쉽게 가. 그래 먹을 거 몇 거리. 그래 밭에 가면은 하루 보는 풀만
뽑지, 자작 한 풀은 못 알아봐 못 뽑지. 그러나, 그래 세월을 보냈지. 그래 다른 사람을 따지라면, 뭐 연세 많으니까.